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20년 호랑이띠를 맞아서 이제 호랑이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마스코트였죠.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수호랑을 기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호 호랑이니까 나중에 듀얼 컬러로 색깔을 바꿔서 한번 정말 프린팅이 되나 해보려고 합니다. 캐릭터의 모양을 만들 때는 이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원하는 치수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일단 이 네모를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약간 둥그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러진 모양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줄무늬 모양이 있죠. 줄무늬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자르면 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둥글게 회전시켜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65니까 얘도 D 해서 복제해서 위로 올린 다음에 밀어 뒤집어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똑같이 이제 65, 그냥 했는데 65가 됐네요. 자, 65로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를 1차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호랑이의 얼굴이 될 부분을 지금 줄무늬하고 같이 선택해서 정렬 L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검정색을 클릭해서 컨트롤 D, 복제죠, 복제,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호랑이 줄무늬의 모양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수호랑을 보면 이제 요 위에 줄무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울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위로 올려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를 이걸 잘 잘라야 되잖아요. 자, 이걸 자르는 거를 하기 위해서요, 일단 네모 박스를 크게 하나 가져와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하나를 컨트롤 D 합니다. 컨트롤 D. 같은 자리에 같은 도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홀 누릅니다. 얘가 홀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Shift키 누르고 여기 있는 박스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정렬을 할 겁니다. 정렬. 근데 정렬을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면 이렇게 위치가 맞춰졌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투명하게 보기로 보면요, 이 아까 홀 구멍 때문에 여기 안에가 이렇게 잘려진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Z로 뒤로 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전체 박스를 이제 홀로 만드는 거죠. 홀 구멍.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하얀색 가운데 하얀색만 내비두고 이렇게 검정색들을 같이 선택해서 그룹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이게 반짝반짝반짝 지금 이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크기가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의 수호랑의 줄무늬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를 만들어야죠. 귀는 동그라미를 튜브를 이용해서 둥근 귀. 이 친구도 높이를 낮춰서. 자, 얘도 흰색. 그리고 귀 얘는 검정색. 지금 크기를 좀 줄여서 높이는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얘도 귀. 높이는 한 3. 자, 이 친구들 다 선택해서 정렬이고요.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하면은 이렇게 귀가 됩니다. 하나의 그룹. 그룹으로 만들면 이제 세워볼까요? 귀. 이제 색깔이 그룹이 되면 통일되죠. 그러면 멀티컬러 여러 색을 체크해서 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기본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서 크기를 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귀가 수호랑이 귀가 조금 큰 편이에요. 근데 귀가 커야 캐릭터들이 귀엽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D 해서 옆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귀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코하고 이제 얼굴을 성형을 잘 해줘야죠. 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되게 잘 맞는데 얼굴에서 계속 망했거든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얼굴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코 부분입니다. 코 부분을 네모를 이렇게 둥글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코 부분 약간 보코예요. 보코. 자, 코를 이제 이런 거 이제 움직일 때는 키보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좋죠. 디테일하게 움직일 때는. 거울이에 소호랑 코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톡 튀어나온 느낌만 주면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코를 자, 이렇게. 오! 이번에 좀 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코는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이죠, 눈. 자, 눈. 눈도 보면 같이 만들려고요. 눈하고 눈썹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동할 때 힘드니까. 그래서 눈하고 눈썹을 보면 눈썹도 되게 짧고 귀엽거든요. 이 친구를 이렇게 둘 다 검정색 이 상태에서 이제 눈이 좀 더 튀어나오게 위로 맞추고 얘를 하나의 그룹. 일단 눈하고 눈썹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룹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수술이죠. 자, 중요한 수술을. 자, 이제 크기를. 이게 크기를. 이제 그룹이 된 상태에서 얘가 그룹이 됐잖아요.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요 그룹 한 번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눈을 조금 더 눈썹과 가까이 해주기 위해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밖에 누르면 다시 얘는 그룹이 돼 있어요. 자, 뿅뿅뿅뿅. 닮았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전에 제가 해봤던 것보다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뿅뿅뿅뿅. 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입. 입도 웃고 있군요. 검정색으로 만들어서. 자,
그리고 일단은 둥근 스마일 입으로 먼저 잘라주고요. 입이 속으로 조금 얇게. 세워서 자, 입 들어갑니다. 짜잔. 아, 이게 캐릭터를 만드는 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입을 줄이면 좀 더 소어랑 같지 않나요? 아닌가?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아, 눈하고 눈 사이가 좀 멀군요. 요렇 느낌입니다. 짜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요렇게 해서 백호, 수호랑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반대로 색깔을 주려고 합니다. 얘를 이제 흰색으로 주고 눈하고 얘를 이제 흰색, 얼굴을 검정색, 흑호죠. 2022년은 흑호랑이. 여기는 흰색. 한, 이렇게 해서 검정 호랑이와 그 다음에 하얀색 호랑이. 이렇게 두 호랑이를 만들었습니다.